복귀 2부 봐야지. 본. 왜 슬더스는 숫자 최대치가 999일까? 65,535면 안 되는 걸까? 폭매 캡은 더 높음. 아니? 요정 가뿐싸 노갈 증전기 방전 감 뜨자 P1 다음 엘리트 나와 나오지마 들어가 킹선 가슬기 변화 메아리 메알 메아리 메알 메아리 메알 메아리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자해 공갈 로봇 역학 투입기 소비 투입기 캘리퍼스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빙하 어디갔냐 디펙터는 웃고 있다 미친 건가? 얜 그냥 웃고 있다 눈 보라 쓰냐? 냄 자수하는 디펙트 어 실험 아닌가? 게임 길고 디펙트가 우상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욕하다니 너무하네요 생긴 걸로 괴롭히지 않는 착한 투수가 됩시다 뭐야
엘리트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유물 안 두는 엘리트 만날 거예요. 유물 두는 엘리트 잡는 게 낫지. 단박씨 내 말이 맞음. 요바 EM주. 아! 유물 안 두는 엘리트. 아니 왜 엘리트인데 유물 안 줌. 깨져라 디펙트. 디펙트는 깨지라고 안 해도 깨진다고. 부채. 게임이 쓰레기 같다면 그것은 쓰레기 게임인 겁니다. 끄덕. 매매. 자수. 방차. 방어돼 있으니까 진짜 카드 좋아 보이네. 뽑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떡해. 아니 내 체력이. 진짜 유물 안 주는 엘리트 세련 세리 삐네.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평소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안심하세요. 안심이 되네. 자수해 자수. 이펙트 자수해. 디펙트 전역 후 자수. 누구 부적? 육체력. 얘도 체력 준다. 돕고. 버퍼. 형 바보야? 디펙트는 팔당 짚고 부채 영창만 주역대 주면 깨는 캐릭터인데 진짜 이 게임 못하는구나. 대체 세민이 몇 살이야?
원시고대 슬더스를 하는 재민이. 편향 먼저 짓고 서지 찾으면 되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의 난 어제의 나보다 하루 더 늙어 있지. 그것이 세월이니까. 덕. 아니, 아니. 아우. 사수 못할 뻔. 얼어 죽은 청동 자동 인형 유성 타격. 액 분열. 아니. 초크. 관절은 삐걱거리고 허리 둘레는 늘었으며 근육량은 줄었지. 이것도 세월이니까. 야속하구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점한다. 어. 무렵군. 그럼 어디 한번 나이를 먹어볼까 합니다 하면서 먹는다는 거 아니야. 몸무게도 늘고 혈압도 늘고 줄어든 거라곤 머리카락과 근육량 뿐이네요. 근육에 껴요. 어? 돌리. 돌리 냉불. 어? 예!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자수 못한 킹선 가슬기. 잉하. 인하. 아무튼 디펙트가 이김 상태. 무설상
우유 먹고 알게 된 결과 우유도 결국 설탕맛이었음. 대부분 다 설탕빨임. 냄에 너무 약한데 화상 5장을 뽑을 카드 더미에 넣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재미난. 리처드 도킨스는 창탑을 오르는 디펙트를 넷. 보며 책을 한 권 썼는데 넷. 그것이 바로 만들어진 신이다. 다섯, 여섯. 그럼 당신이 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당신. 리처드 도킨스는 무신론자다. 아, 죽어라. 냉정한. 아, 터보? 머머리 너무 약한데 준화가 플레이어한테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땡플 너무 좋은데 터보 홀로그램도 필요한데 3개 다 주면 안 되나? 허보해. 오한 플러스는 딱히 아이씨. 캐를 또 넣어야? 얘는 공격력 리미트 없어서 힘든데. 큰 웃음 나온 기사. NC 신작 국내는 적고 해외에서 터지기를 기대하자. 어. 대회란 어떤 곳일까? 아기는 두 마리 있어야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악귀. 어? 이거 저주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핑핑이 카드 개수 제한을 8개로 줄여보죠. 대체 무슨 게임을 원하는 건지. 게임을 원하는 게 아닌가? 중요한 건 메시지지.
솔직히 선택받은 자 너무 약한데 주술 1턴에 걸고 카카랑 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어? 진짜네. 버퍼. 아, 버퍼 필요 없겠다. 공정이는 자체 운반구 효과 지니고 있어야 게임이 스릴 있지 않을까? 스릴은 있겠네. 아무도 원치 않는 스릴. 그러면 룬반구 상향이네. 스키장 눈도 다 녹는 이 날씨에 무슨 냉기입니까? 냉기 삭제 좀. 냉기. 그 짓거릴 딱히 안 해도 1층에서 타타타타 수수수수 나오면 사일런트 골수 깨먹는 턱벌레가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니 진짜 어둠이, 아니 오늘 어둠이한테 맞은 것만 해도 200딜은 되겠다. 아니 미친 저 도라이들 저거. 아니 캐릭터 하나당 50딜씩 맞는 것 같아 쟤네들한테. 하수해야 되니까 참는다. 한 800 정도. 그냥 차라리 사막 창방이 화상 세 장 넣어주는 거로. 디펙트 별종 반복. 어떤 좋은 유물을 줄까? 위키 자료에 가장 많이 죽음을 당한 몹 이름이 영어로 추진이라는데 누군가요? 선택받은 자요. 조선. 우와! 자수진데. 어, 가지. 가지님이 날 보셨어. 가지님이 날 사막으로 데려가 주실 거야. 여러분의 성원의 힘입어 보초기가 어지러움 대신 공허를 생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직도 불만 있습니까, 휴먼? TMI, 보초기는 원래 부상을 넣었다. 저런 내절보다 현실적으로 선밭자랑 고구마 같이 나오는 게 어떨까요? 둘 다 일반 전투에서 단독 뜨고 어려움에서 쫄 데리고 나오잖아. 어떤 모드에는 자체 하드 모드가 있는데
그와가 재생 품식을 달고 나온다던가 송둥이가 리턴간 무적이라던가 큰컷하는 악형을 달고 체력이 천이 넘는데 80짜리 천하 무적이 달려있거나 한다. 승천 40쯤 되는 듯. 됐어요. 왜 그런 짓을. 깎아 호기심 3으로 늘리자 얘들. 어. 그땐 그랬지. 디펙트 저격 배치. 달팽이 나와. 아, 쫄았네. 쫄았으니까 안 나오지. 이 어차피 안 세지니까. 소비만 쓰면 결국 내가 이 3667력인데 200천화 무적은 그대로라서 77x15라는 광경을 보게 된다. 심지어 한턴에 카드 15장밖에 못 쓴다. 조건부로 버프 1개 지우는 카드가 있는데 못 먹으면 못 깬다. 와. 와. 망겜. 서울주의. 심장 처음 났을 때 천하무적이 한타당 이어서 그냥 힘 999에 9칼 날리면 죽었는데. 뭐야, 내가 말 한 번 선물했잖아. 심장에 비활성 추가하지. 심장 천하 무적을 100으로 갖고. 비활성. 이 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눈보라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만 신장에게 악마의 형상 하나 주죠. 악마가 저기 있는데. 보스 눈물도 왔는데 큰 에너지 주는 눈물이 있었다. 근데 어째서 눈물이. 어. 보스 눈물도 아닌데 에너지를 준다고? 완전 사기인데. 아, 이건 병법파라고 한다. 홀로. 와, 진짜 오랜만에 인물 쓰는데 인플레 미쳤네요.
물가도 오르고 눈물 가격도 오르고. 뭐 잠깐만. 개똥겜. 진짜 이렇게 봤을 게 아닌데 너무 쓰레기 같다. 냉정함이 몇 갠데 진짜. 진짜 게임 슬더스 같네. 심장이 아무리 세봤자 중괄호한테 죽는 허접인 건 변함없으니까 점타 보스답게 사턴마다 무작위 보스 소환해서 그 보스 처리 못하면 심장 못 건들게 하자 전화무적보다 이게 더 심장한테 좋을 듯. 그냥 해도 꽤 힘든데. 77X15의 심장이 가지고 있던 버프로는 맞으면 부상나는 칼지체 버프, 재생 5, 턴카드 제한 15, 피해 입을 시 10 추가됨, 힘 75가 있다. 아무튼 쌤 쌤어왕이다. 여기 메카크린 회의실인가요? 왜 단타임? 연타 어디 갔는데? 아 뭐야 그걸 왜 먹어 씨. 연타 막을 때 정선기 방선이 많이 도와줄 거임. 아 진짜 올봤네. 마 내 킹전기 가졌나 줘봐라. 그냥 빨리 나와. 그냥 아니 표정만 나오면 끝나는 건데. 씨. 나왔다. 변형 변형형형형형형형 버섯 컷 뇌신 구하러 와줬구나 가지야. 독고특 자기 한 몸 불살라 주인을 위해 희생함. 감사합니다 독고.
2766 고트 꼬리.